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괴멸하고 가자지구에 새로운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모든 인질을 구출할 때까지 지상전을 연기하라는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한 가자지구 전쟁의 단계적 목표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는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한 1단계. 이마저도 쉽지는 않고 희생도 따를 거라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번 전쟁을 통해 추구하는 중장기 비전까지 공개한 겁니다. 미국 등이 나서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지상전 개시와 가자지구 재점령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하마스에 잡혀있는 200여 명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마쳐 하마스가 미국인 여성 인질 2명을 석방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연기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장의 일자 백악관은 비행기 소음 때문에 지상전 관련 질문을 잘못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계속되는 교전 속에 양측의 여론을 의식한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